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.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일단은 코스닥의 낙폭이 좀 생각보다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 어떤 분위기인지 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좀 들어볼게요. 네, 오늘 시장의 움직임들을 보시면 일단 그동안에 사실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은 뭐 누구나 예상을 했던 부분들이지만 일단 코스닥 쪽의 낙폭이 좀 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바라보실 때 굉장히 좀 공포스럽게 느껴지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오늘 시장의 하락세는 일단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특히나 좀 특징적인 것들을 살펴본다라면 뭐 코스닥 시총 1위 종목인 에코프로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오히려 하락폭이 나오는 부분들이 2차전지 섹터들도 물론 LNF를 포함한 2차전지 섹터들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단기간에 좀 반등을 나왔던 바이오주들이 다시 한번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쨌든 외국인들의 코스닥 매도세가 지금 3천억을 넘어가면서 한 번도 좀 반등 없이 지속적인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요. 이렇게 되면은 좀 공매도나 대차 거래가 더 늘어나면서 좀 낙폭을 좀 키워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 내일까지는 시장이 좀 조정폭을 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열어놓고 그 이후에 종목 대응을 해나가시는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체크를 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. 하지만 이 조정폭이 뭐 오래가진 않을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그 이유는 일단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상황이고 오히려 프로그램 매매, 즉 대형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비차익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지금 현재는 좀 강하게 상승했던 거에 따른 좀 차익 실현 매물이지 기간 조정이지 좀 장기적인 조정으로 좀 우려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2540포인트 정도, 코스닥은 지금 880포인트를 좀 테스트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코스닥은 조금 더 이탈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열어놓고 혹시나 좀 종목의 좀 하락으로 인해서 분할 매수를 고려하신다라면 오늘보다는 뭐 다음 주를 좀 노려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일단은 시장의 대응 전략을 좀 알아봤습니다. 기간 조정이나 뭐 조정이 깊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고, 그러면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오늘 좀 마지막까지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? 네, 뭐 오늘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건 좀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. 다음 주까지 좀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을 좀 소개해드리면 히림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히림 같은 경우에는 설계 쪽을 담당하고 있는 좀 준공과 재건축 감리 등을 하고 있는 건축 사무소라고 좀 보실 수 있을 텐데요. 최근에 히림이 좀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사우디라든가 또 인도네시아의 수도라든가 그다음에 이번에 특히 미국 사절단 경제 사절단에도 히림이 좀 포함됐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올해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. 그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매수가는 9,400원 이하권을 좀 잡아드렸는데 내일 오후부터 아니면 다음 주 초에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. 목표가는 11,000원, 손절가는 좀 8,500원 잡고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히림까지 마지막까지 시장에서 잘 저희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. 내일 또 마감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